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레일리라고 합니다. 저의 본명은 이지은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영어 이름을 쓰고 있어서 레일리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을 만드는 종합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 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카카오워크를 소개하기 전에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의 업무 방식은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업무 방식을 기반으로 하면 조금 더 빠른 성장 궤도를 탈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든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모두 머릿속에 다양한 정답들이 아마 스쳐 지나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로 생각을 해볼게요. 카카오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06년에 5명이라는 작은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2022년 총 계열사까지 합하면 총 1만 명 이상의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또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는 어떠한 일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할수 있었나? 그 일하는 방식을 지금부터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카카오는 오픈워크, 공개하고 공유하기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는 각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항상 서로한테 공개하고 공유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쉽게 해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는요, 항상 모든 멤버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동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공유가 되고 있다 보니까요,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하실 때, 그럴 때는 검색을 통해서 손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멤버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쉽게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스스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를 카카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하는 방식인데요. 카카오에서는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활발한 피드백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각자 멤버들이 주고받는 의견이라든지 그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그리고 결론까지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일반 회사에서는 이런 공유된 장소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저항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카카오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조금 더 이제 자신의 의견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수평적으로 다른 멤버들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굉장히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의를 기울인 그 분위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자유롭게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리고 주고받은 피드백으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빠르게 트라이하고 트라이한 결과로 얻은 또 다른 결과를 가지고 또 수정을 하고 또 다시 트라이하고 이거를 무한 반복하면서 저희는 지금까지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일하는 방식 세 번째인데요. 카카오는 업무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신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바이스크 폴더 마인드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스티브 잡스가 한 명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사람들은 도구를 활용할 때 포텐셜을 발산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그런 성장 과정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이 업무 도구, 메신저를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이런 메신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프로세스들,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 있을까요? 수직적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거쳐가는 그런 절차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메신저를 중심으로 해서 심플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진행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메신저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세 번째 카카오의 일하는 방식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양한 카카오의 일하는 방식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카카오에서 이런 업무 문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가지고 네, 대국민, 국민들에게, 전 국민에게 커뮤니케이션 혁신을 일으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녹여내서 출시한 제품이 카카오 워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빠른 성장을 하시고 조금 더 단단한 팀이 되시는 데 있어서 저희 카카오 워크가 앞으로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워크는요, 여러분, 카카오워크는 업무에 꼭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신저 기반의 종합 업무 플랫폼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카카오는 10년간의, 수년간의 메신저 개발 노하우, 그리고 메신저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하우와 그리고 저희가 일하는 방식들을 다 녹여내서 만든 제품이 이 카카오워크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워크는 카카오톡이랑 형상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채팅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나 협업에 적합한 화상회의라든지 캘린더라든지 AI 업무 비서, 카카오와의 캐스퍼 등을 활용해서 우리 회사만의 디지털 업무 공간인 카카오워크의 워크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카카오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카카오워크에는 어떠한 주요 기능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정보 공유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소개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전체 채팅방 기능인데요. 이 전체 채팅방 기능은 워크스페이스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멤버들이 참여하는 채팅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크스페이스, 카카오워크의 여러분들의 업무 공간인 워크스페이스에 신규로 입장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신규 입사자분들도 자동으로 초대가 되고, 퇴사자분들도 자동으로 퇴장되기 때문에 항상 최신 상태의 멤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이 전체 채팅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요한 공지사항이라든지 어떤 주요한 소식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전 직원들한테 누락없이 빠르게 전파하고 싶을 때는 이 전체 채팅방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이 전체 채팅방뿐만 아니라 카카오워크의 모든 채팅방에는 이전 대화 내용을 공유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혹시 신규 멤버라든지 아니면 이 프로젝트에 새로운 멤버가 왔다라고 할 때는 그 업무를 논의하는 채팅방에 그 멤버를 초대하는 것만으로도 인수인계가 약간은 끝났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체 채팅방 기능과 더불어서 통합 검색 기능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 검색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크의 통합 검색은 다음 검색 엔진을 저희가 탑재를 하고 있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검색 개발 기술 그리고 노하우가 적용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뿐만 아니라 멤버라든지 채팅방이라든지 관련 업무 파일들까지 전부 한 번에 검색을 할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규 멤버가 채팅방에 초대가 되었을 때 통합 검색을 통해서 이전 대화 내용들, 그리고 뭐 파일들, 이런 것들 다한 번에 쉽게 검색을 해보시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을 할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공지 게시판 기능인데요. 워크스페이스 내에 있는 멤버들한테 공지 게시글을 작성을 하고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지를 하고 싶을 때 이제 글을 작성하는 곳인데요. 아까 전체 채팅방도 제가 공지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멤버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전체 채팅방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공지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형식적이고 정식적인 기능을, 그런 공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공지 게시판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지 게시판에다가 글을 게시를 하시면 곧 알림 메시지까지도 발송이 가능하시고,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알림을 통해서 이제 그 공지의 상세한 내용들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공지까지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보 공유가 필요할 때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한 메신저뿐만 아니라 이
고도화된 메신저를 통해서 스마트하게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쓸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카카오아이 캐스퍼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카카오워크에서 여러분들 유일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개개인의 AI 업무 비서봇입니다. 모든 채팅방에 이 AI 업무 비서인 카카오아이 캐스퍼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사용자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뭐 정보 검색부터 시작해서 회의 시간 조율 이런 다양한 나의 업무를 도와주는 AI 업무 비서를 카카오아이 캐스퍼라고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카오워크의 이 카카오아이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기능으로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주가 검색한다든지, 환율 검색한다든지,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뉴스 알려줘라고 채팅방에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검색과 연동이 되어서 채팅방에서 기본적인 검색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카카오워크의 캘린더와도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캐스퍼한테 캐스퍼 오늘 내 일정 알려줘라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저의 일정을 캐스퍼가 자동적으로 그 캘린더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또 추첨으로 이 채팅방 내에서 한명 뽑아줘 이렇게 하면 캐스퍼가 한 명을 또 추첨해준 이런 것들도 구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기본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은 커스텀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내에서 혹시 이용 중이신 별도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회의실 시스템을 이용하신다라고 하시면, 캐스퍼한테 이제 회의실 어디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캐스퍼가 그 연동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정보를 취득해와서 여기서 회의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알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라벤더가 어디야? 라벤더라는 회의실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라벤더 회의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아이 캐스퍼의 세 번째 기능은요. 카카오아이 캐스퍼 지식 검색 기능인데요. 사내 용어라든지 사내 FAQ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카카오워크에 등록하셔서 카카오아이 캐스퍼를 활용하셔서 우리 회사만의 사내 지식 정보 검색도 가능하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내 복지 제도라든지 인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팅하시다가 뭔가 궁금하신 게 생기시면 이렇게 멤버분들은 캐스퍼를 불러서 오늘 VPN이라는 게 뭐야라든지 아니면 뭐 사내 이 복지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캐스퍼를 통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것들을 구현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카카오아이 캐스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커스텀 봇에 대한 설명입니다. 카카오워크에서는요, 봇 API를 통해서 다양한 봇들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매출 실적을 매일 알려주는 봇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시스템들과 연계를 해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공지를 보내주는 봇이라든지, 프로모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프로모션 공지 봇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봇들을 여러분들은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봇들을 쉽게 제작하실 수 있도록 블록키 빌더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워크스페이스 내에 있는 멤버들은 이 봇을 통해서 관련 알림을 채팅방 메시지로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스마트하게 업무를 하고 싶으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카카오워크에서 메신저 기능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종합 업무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워크에서는요, 아까 설명드렸던 메신저 기능들 이외에도 화상회의나 캘린더, 설문, 근태관리,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솔루션을 카카오워크라는 단 하나의 플랫폼에서 전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슬라이드상에 적어놓은 이런 기능들은요, 별도 과금 없이 전부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화상회의 웹이나 기능입니다. 카카오워크의 워크스페이스, 여러분들의 업무 공간 내부에 있는 멤버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멤버들과 온라인 회의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예를 들면 뭐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대화방 내에서 버튼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화상회의를 시작하실 수가 있고, 또 링크 같은 것들을 혹시 공유를 하시면 외부 멤버들도 초대하셔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명까지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부 이벤트를 개최하는 웨비나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0명까지 외부 멤버를 초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캘린더 기능인데요. 캘린더는 나의 업무 일정을 카카오워크상에서 관리하시고 또 워크스페이스 내에 있는 다른 멤버들과 자신의 일정을 공유를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캘린더 기능을 통해서요, 뭐 특정 멤버나 자주 찾는 그룹 관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카카오와의 캐스퍼와의 연동으로 예를 들면 이 채팅방 내에 있는 멤버들과 내일 오후 4시에 미팅 잡아줘 라고 캐스퍼한테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캐스퍼가 캘린더의 일정을 확인해서 알아서 일정도 조정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멤버가 생성한 일정에 여러분들이 초대가 되게 되면 알림봇이 여러분들한테 초대 알림을 발송을 하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모바일, 이 화면이 그 초대 알림을 받는 그 화면입니다. 여기에 이거를 받게 되시면 여기서 일정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참석 여부 같은 것도 표시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태 관리 기능입니다. 이제 최근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그런 근무 환경에 맞춰가지고 다양하고 유연하게 근무 제도와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카카오 앱 내에서 간편하게 출퇴근 기록하시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관리자분들이 설정을 하신 근무지 기반으로 뭐 GPS나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 근무지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출근을 기록하게끔 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웹이나 아니면 앱을 통해서 휴가나 휴직 신청, 그리고 승인 같은 것들도 간단하게 가능하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게 출근하기입니다. 간편하게 출근 등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전자결제 기능인데요. 비대면 업무 문화에 가장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온라인으로 결제 문서를 작성을 하고 결제를 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전자결제라고 하는데요. 근태관리와 마찬가지로 모바일이라든지 웹을 통해서 간편하게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프라인 결제를 할때뭐 결제라든지 반려라든지 협의라든지 공람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전자결제, 카카오크의 전자결제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한 양식도 11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커스텀하게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에 맞춰서 양식을 생성하실 수 있게끔 무제한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태관리랑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앱저의 멤버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보는 편의성을 카카오워크에서 단 하나, 이 카카오워크라는 하나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근태관리, 전자결제 전부 다한 번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편의성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문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업무에 필요하신 설문을 제작하고 또 멤버들한테 배포하고 결과 통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내에서 혹시 설문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으실 때 이제 설문을 제작하셔가지고 설문 참여를 요청하고 싶은 멤버를 지정을 하시면 그 지정한 멤버한테만 설문 보수로 알림을 발송해서 참여를 유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문도 혹시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섯 가지의 그 종합 업무 솔루션으로서 기능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이 모든 기능들, 사실, 안심하고 쓸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서 이용을 하셔야겠죠. 안심하고 쓸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카카오워크의 보안 기능에 꼭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워크의 보안 기능은요, 이제 여기 보시면 카카오워크 E3 시스템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카카오워크는 모든 채팅방에 이제 정당방 암호화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aaS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혹시 서비스 제공자가
우리의 데이터를 보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전체 대화에 정당한 암호화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코아 키가 없으면 저희 쪽에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여러분들 데이터를 그 상에서 주고받으실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국내 보안 인증을 이렇게 다양하게 획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건 말고도 또 다양한 보안 서비스 설정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파일을 공유받은 파일은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운로드 받지 않고 뭐 뷰어로 볼수 있게끔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워터마크를 설정을 해서 스크린샷이라든지 외부 촬영을 통해서 유출됐을 때그 유출 경위를 빠르게 추적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통해서 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는 송신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안 설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욱 믿고 카카오워크 사용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제가 카카오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았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카카오워크 좀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도입문의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도입문의 버튼 클릭하셔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요. 저희 지금 스타트업 대상으로 프로모션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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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주시면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